이거는 이제 와장창 한다, 이제 와르르 한다, 상훈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냥 하지마. 넣지마. 하면서 손은 계속 가네요, 좀 이쪽으로. 완벽하고. 아하. 아, 차여서. 이걸 사면 되잖아. 오, 엄청납니다.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을 볼 것인가? 옆에 있는 엄청나게 거대하고 큰 이 녀석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상훈 TV에 보여드릴 때마다 최소 중박 대박을 쳤던 프라이몬의 트랜스포머 라인 되겠습니다. 트랜스포머 중에서도 2007년 트랜스포머 1, 뭐 이게 오리지널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편에서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여줬던 디셉티콘의 바리케이드입니다. 제가 피규어 클래스 가서 그 사장님 트랜스포머 라인들 쭉 구경시켜드릴 때도 이 친구는 없었더라고요. 바리케이드. 너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준비를 해봤고 이 친구뿐만 아니라 트라이몬의 트랜스포머 라인들을 꽤나 좀 구입을 했습니다. 차차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응원의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놓고 최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프라이몬 시리즈의 트랜스포머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럼 한번 고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채 한정의 236번입니다. 프라이몬사의 트랜스포머 라인들 많이 나오는 경우는 제가 뭐 750채 한정도 맞고 500채 한정도 봤는데 비교적 작은 숫자 300채 한정이라는 거 이렇게 보면 바리케이드라고 안 써 있어요. 그래서 MMTFM15번 이걸 검색을 해야 이제 바리케이드인지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 친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박스 무게까지 따졌을 때는 21.6kg, 본품 무게가 16.6kg으로 뭐야, 내추럴 웨이트고 GW는 뭐예요? 무슨 웨이트일까? 그 그레이트 웨이트. 아이, 몰라. 아무튼 이 친구 제가 여러분께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를 전시회 같은 거를 조금 준비를 하려고 구입을 했었는데 전시회 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열어서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고 여기다가 전시를 한번 해볼 테니까 나중에 오픈하면 여러분들 또 보러 오세요. 실물이 또 얼마나 멋있을까? 보통 이 프라이몬의 트랜스포머 라인들 박스가 이렇게 큰 게 하나만 있지는 않고 보통은 뭐 두 개, 많으면 뭐 세 개씩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바리케이드는 한 박스에 끝내줬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좀 보관하기에는 훨씬 더 용이한 느낌이 좀 있고요. 아우, 박스를 보여드리면 오, 레이더 같은 거. 요게 이제 샘 윈위키를 추적하는 그런 느낌일까요? 바리케이드의 얼굴이 안 그래도 못생겼는데 모서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는 특별한 거 없고 디셉티콘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프라이몬 스튜디오라고 써있네요. 아, 위에 폴리스 요거 놓칠 뻔했네. 물론 블랙아웃이 가장 먼저 디셉티콘 중에 등장을 하지만 범블비와 싸울 때 이 바리케이드 막 변신해서 샘 윈위키 막 쫓아갈 때 가가지고 본네드 차 위에 탁 올려놓고 그죠? 촤악 해가지고 Are you username, ladies man? 217 목소리 와 해가지고 그죠? 기억 다 날 못하시나? 14년 전 영화여가지고 사실 그 메가트론이나 스타스크림보다는 중장비 아니면 경찰차, 자동차 종류의 좀 트랜스포머를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비행기 중에는 블랙아웃 제일 좋아하고 자동차는 머스탱. 제가 또 옛날에 머스탱 탔었거든요. 머스탱을 로봇으로 변하게 만드는 바리케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온 지는 한 4년 정도 된 제품이고 저 역시 중고로 구입을 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정가는 한 200만 원 중반대로 알고 있는 100만 원 한 중반? 중후반? 뭐 이 정도에 구입을 했어요. 아우, 2층 높이로 되어 있고 아래층에는 이렇게 베이스와 작은 부품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생각보다 크지는 않아요. 제가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는 그 제트 프라임을 보다가 바리케이드를 보니까 생각보다 베이스도 좀 아담하다. 하지만 겁나 무겁다. 이제 세팅을 좀 해서 조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래층은 제가 좀 싹 까서 보여드리고 있고 위층은 아직 세팅이 된 상태입니다. 베이스 외에 자잘한 손가락들이 조금 같이 붙어있는 느낌이고 디셉티콘 이 마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한번 넣어보고요. 이대로 그냥 바로 들어가죠. 그리고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는 이렇게 두 개 층을 잘 보여주고 있고 뒤에 설명서도 생각보다 보기 쉽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Z프라임이랑 비교를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설명서는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경찰차의 뒤에 리어 램프 램프들 같은 게 보입니다. 생각보다 다리가 조금 얇아요. 맞아, 이 바리케이드가 상체가 좀 많이 두껍고 팔이 길고 다리는 좀 얇았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에 몸체를 같이 끼워서 올리면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사이즈도 오히려 혼자서 할 수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또 매력이 있네요. 그렇다고 또 작지도 않고, 그렇죠? 이렇게 끼워서 얹어주면 일단은 오, 하체와 몸통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경찰차에 위용 하는 경광등 그거를 뒤쪽에 꽂아주는데
이런 느낌? 자석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이런 느낌들은 너무 좋고 자 그리고 앞범퍼가 아 이게 다리 자체가 아닌가 이 팔인가 이거는? 와 드디어 나왔다 그렇지 이 정도 팔 크기는 돼야 바리케이드죠 여기 일단 한번 꽂아볼까요? 그냥 행복하다 행복해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의 지금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건 한번 딱 조립해놓고 세팅을 딱 해놔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조립이 완성이 되면 볼 데가 없거든요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와 또 다시 놓아야 되는 게겠는데 이거 그래도 행복하다 여기 643이라고 써있는 요게 이제 가슴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643이면 병살 아니야? 야구하는 사람들은 빵빵 터지지 643 병살과 463 병살 아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에서 하다 보니까 앞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 같은데 아니네 오디오 거꾸로 꽂았네요 이쪽이네요 반대로 오 자석으로 쏙쏙 들어가는 건 너무 기분 좋고요 머리를 또 여기다가 올려줄게요 와 머리는 또 살짝씩 오 깜짝이야 머리는 살짝 돌아가게 돼 있어요 움직임을 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V자 이게 바리케이드의 이마에 올라가 줍니다 요거는 자석이 아니고 살짝 꽂아야 되는 느낌이고 이게 상화 계산을 해봐 이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어? 멋있다 멋있어 오 너무 좋다 또 이렇게 꺾어주는 게 또 들어가거든요 오. 이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불안합니다 이런 거는 자 그리고 이게 또 굉장히 재밌는 게 보면 이거 뭔가 싶은데 주먹 파츠거든요 주먹에다가 얘네들을 이제 꽂아야 돼요 근데 손가락들이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아 얘네들 어떻게 꽂아야 돼 하는데 굉장히 센스 있게 여기 색깔을 넣어줬어요 꽂는 쪽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들어가 있죠 흰색은 흰색끼리 붉은색은 붉은색끼리 요 끝에 있는 요런 녀석들 갖다가 꽂으면 되는 느낌입니다 금색은 또 금색끼리 빨간색은 또 빨간색끼리 오 요렇게 넣으면 네 손가락이 요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야 잠깐만 근데 손이 없는데? 아 이게 또 이 안에서 또 들어가서 나오는구나 이게 약간 불안합니다 중력 때문에 살짝 움직이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핑크색 노란색 요렇게 꽂아주면 오 또 이쪽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뒷부분이 안 보여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뒤에도 진짜 굉장히 멋있습니다 진한 남색의 보라색의 이 느낌이 아 진짜 악당의 느낌을 뭐 제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악당다운 뭔가 이런 막 꾸깃꾸깃한 느낌들 거친 표현들 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우와 여기 어디야 디테일합니다 디테일해요 아 이게 약간 발 쪽인가 보네 그래요 어쩐지 발이 조금 심심한 것 같긴 했어요 이렇게 아 좋고요 이제 한 쌍 남았습니다 이거 하나만 꽂으면 돼요 얘네들 어디냐 들어가는 게 있을 텐데 큰일 났다 이거 발 여기 먼저 꽂았어야 되는데 와 이거 시작을 잘못했네 이게 여기 어디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허벅지 안쪽에 하지만 보인다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안 들어가네요 이거 하다 이제 와장창 한다 이제 와르르 한다 상훈아 하지마 그냥 하지마 넣지마 하면서 손은 계속 가네요 이쪽으로 아, 한번 해볼까? 아씨 어떡해 아 요거는 예 빼고 하겠습니다 상훈아 대충 할 거냐? 베이스부터 보시면 평범한 느낌 뭔가 사이버트론 행성에 있을 법한 요런 베이스에 파이프가 사방으로 360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런 부분들은 그냥 뭐 무난한 것 같고요 바리케이드의 가장 큰 장점 가장 큰 매력은 색깔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색감이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너무나 훌륭합니다 보라색과 진한 이 남색의 조화가 너무 좋고요 특히나 얼굴 자체의 이 못생 이 못생긴 얼굴도 너무나 잘 표현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운데는 프렌즈가 수납이 돼서 약간 열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들은 스태츄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만 본네트가 위로 열려있고 범퍼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듯한 느낌 스태츄답게 굉장히 역동적으로 잘 되어 있고요 사실 이 바퀴가 뒤로 이렇게 꺾여있는 이 느낌들도 너무나 멋있게 표현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붙어있는 이런 모습들 또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케이드 옆모습, 옆라인은 사실 거의 팔이 다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팔이 떨어지면서 바퀴 쪽에서 나오는 무시무시한 손가락 4개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 이렇게 롱팔이잖아요 이런 팔 긴 거 이런 부분들 역시나 바리케이드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데 이제 막 이렇게 막 튀어나온 이런 부분들이 아 내가 디셉티콘이다 뭐 이런 거를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이드나 겨드랑이 쪽 보셔도 디테일들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요. 은색의 거친 느낌들과 기계적인 피스톤들, 겉에는 굉장히 반짝반짝 광이 나는 이런 느낌들, 실제로 새 차를 막 마친 포드 머스탱의 느낌 아닌가 싶습니다. 라이트가 헤드에 들어옵니다. LR440 전지가 두 개가 들어가고요. 여기 위에를 눌러주면 얘가 눈이 네 개인 거를 저는 이걸 보고 알았습니다. 굉장히 조그만하게 실제로 보면은 좀 붉게 눈이 네 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다시 정수리를 눌러주면 불이 꺼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불을 위쪽에서도 그냥 바로 켤 수 있게 여기를 이제 비워주고 이렇게 불을 밝힐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안에서 봤을 땐 불이 굉장히 밝은데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눈이 딸랑 네 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쥐똥만큼 들어와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뭐 라이트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의의는 좀 두겠습니다. 헤드램프까지 불이 들어오면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불이 생략이 되어 있고 눈에만 불이 들어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프라임원의 바리케이드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와, 전시회 났을 때 너무나 압도되는 크기입니다. 바리케이드가 여기서 더 크면 사이즈 자체가 또 좀 안 맞잖아요. 트랜스포머의 옵티머스보다는 좀 작아야 되고 라쳇보다는 조금 커야 되고 뭐 이런 느낌인데 딱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범블비 사이즈 정도. 제가 그 뒤에 트랜스포머 원 라인들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라쳇, 아이언하이드, 스타스크림, 프라임원의 트랜스포머 라인들 결국은 제가 소장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아, 요거는 요 정도 사이즈구나 크기까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 또 나중에 가져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친구랑 한번 비교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친구가 하스브로의 마스터피스 시리즈의 바리케이드거든요. 아, 너무 귀엽죠? 여기 앞에 두고 보면 사이즈는 상대가 안 된다고 뭐 보셔야 될 것 같고 변신이 되고 가지고 놀기에는 너무나 좋은 피규어 뭐 장난감이라고 뭐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마스터피스 시리즈보다 요 친구가 이제 일반 하스브로에 나오는 트랜스포머 바리케이드인데 이 친구는 크기 사실 조금 작아요. 제가 이거 이제 일부러 비클 모드와 로봇 모드를 같이 보여드리려고 두 개를 다 가져왔는데 두고 봤을 때 진짜 사이즈는 이 정도 크기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마지막에 이 친구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이렇게나 다양한 제품들, 다양한 피규어들, 스태츄들 보여드리는 이상호TV 구독을 안 누르실 수가 없겠죠?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또 다양한 컨텐츠를 또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